문재인 대통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자영업자 지원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. 지난 20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카드 수수료 완화 및 중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대책을 지시한 데 이어 닷새 만에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을 다시 주문한 겁니다.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기에 앞서 김 위원장과 홍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지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.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겐 편의점 과밀 회수를 위한 업계 자율 협약을 공정위가 잘 뒷받침하고 편의점주들이 그 효과를 피부로 느끼게 해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습니다. 홍 장관에겐 자영업자들이 성장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자영업 성장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골목상권과 자영업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자영업자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.